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TV의 훈 그리고 네, 봉카입니다. 역시 뭐 이제 점쟁이라고까지 다들 돗자리 깔아야 돼요. 이제는 어디 가서 뭘 진짜 돗자리 까셔야 될 정도로 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좀 그런 결과들은 설마 했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이럴 수도 있어 또 진짜 그런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까지 이렇게 맞췄달까요? 첫 번째 아니면... 리오플 말씀이신가? 그렇죠. 리오플 바르셀로나. 그리고 네. 두 번째 이거는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이 진짜 운을 내려준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뭐 맞추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제 그 뭐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고 네. 바램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분석이라고 하면 뭐 이제 경기를 다 끝내고 보는 리뷰의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각 팀들이 하고 있는 전력 분석이 있는데 그건 약간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전력 분석과 경기 이후에 분석을 하는 뭐 방법이나 툴도 다를 수 있을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예상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죠. 예, 경기 전 분석상으로는 이제 상대 팀에 대한 경기를 결국 보고 그 다음에 뭐 두 팀 간의 경기력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분석이 될 수 있고 특히 1, 2차전 두 경기를 치르는 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첫 번째 경기를 봤기 때문에 뭔가 더 데이터상으로나 네, 데이터상으로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차전 예측이 오늘도 쉬워지죠. 그 단순하게 축구가 어웨이 경기가 힘들다는 건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경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비가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돗자리 깔아야 되는 뭐 신들린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게 아약스 팬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1차전 결과를 보고 나서 네, 네, 네. 토트넘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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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좀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제 토트넘 먼저 이제 그 승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약스 네. 쪽이 좀 너무 인상 깊어서 그거 한번 짚고 토트넘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약스는 거의 뭐 96년 이후에 프렌치 프라이 세대 이후로는 사실은 아주 좋은 선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유럽 무대에서 큰 좋은 활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리고 지금은 경기를 못 보죠.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선방송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 유선방송을 가입하면 굉장히 빨리 한 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유가 아약스 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뭐 젊었을 때 제가 30대는 거기에 아예 코치 연수를 가서 아예 거기 살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었었고 했는데 그 꿈은 못 이뤘어요. 했어요. 그 정도로 애정이 많은 팀인데 문제는 네. 토트넘 아약스전에서는 아약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아약스는 우승 전력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약스가 그 경기를 통해서 올라가면 결승전의 질이 떨어졌다고 봤었어요. 물론 리버풀 팬 입장에서 보면 아약스가 리버풀로서는 훨씬 상대하기 쉬운 팀이긴 하지만 네. 아약스는 우승으로 갈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게 네. 아약스를 최근에 뭐 본 팀 뭐 다른 강팀도 있겠지만 네네. 그 팀 단위의 효율적인 조직 축구를 정말 잘했고 네네. 그 이제 경기 내에서 패스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네. 뭐 패스가 돌고 슈팅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네. 간결하고 효율적인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 2차전 동안 이제 그 2차전은 두 골을 놓고 골을 이제 먹기 전까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우위를 점할 때까지 저는 토트넘을 잘 괴롭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그 아약스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과 혹시 아약스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라고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2차전에 대해서. 2차전에 말씀하시나요? 대해서. 1차전은 어차피 1승을 했고 1대 0을 이기고 잘했기 때문에 1차전에 이어서 저는 그 전방 압박의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네. 1차전을 잘 이겼고 2차전도 잘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인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를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선발 라인업에 네레스가 빠지고 돌버그가 들어갔는데 그게 첫 번째 패착이라고 봤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요 그게? 아약스가 강점을 다른 유럽 리그의 팀들을 뭐 유벤투스라든지 뭐 이런 팀들을 물리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토트넘 1차전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이 젊은 선수들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뭐 물론 뭐 다 젊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라운드를 코트를 다 지배할 수 있는데 강한 체력이 있고 체력. 두 번째는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맞아요. 확실히 결정력에서는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를 통해서 다득점을 하는 아주 강력한 골게터를 갖고 있는 팀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기를 착실하게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박스 안쪽에서의 젊은 선수들 간의 패스웍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장면들을 잘 연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수들을 빠른 선수들이 빠르지만 그 이 아약스 팀의 단점은 뭐였냐면 빠르고 젊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돌파력이 탁월한 선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침투는 잘 하지만 공간을 찾아 침투를 잘하는 것들은 잘 훈련을 받은 걸로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도 1대1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들잖아요. 메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니까요. 그거. 아약스는 그 선발 라인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디치가도 잘하고 뭐 DH도 잘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돌버그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 그러면 네네즈와 네레스가 네레스와 비교를 네레스를 뺀 거를 보고는 아 이 팀이 약간 그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라인업을 보고 느꼈었어요. 돌버그는 지금 최근에 작년은 꽤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좋진 않아서 네레스의 부상이라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아, 그 패착이라고 할까 그 부분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초반에는 이미 아약스가 먼저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가려졌었죠. 예, 네, 가려졌었죠. 예,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토트넘 박스 안쪽에서 플레이를 할 때 네레스가 없고 돌보가 있는 거는 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실제로 돌보가 활력이 별로 없었었죠. 그랬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골을 넣고 리드를 했지만 네. 토트넘에 그 골을 먹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니까 이제 선수 기용과 네. 그 팀 전체가 이제 효율적인 축구를 잘 추구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특출난 선수로 게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의 그래서 1차전에 잠깐 리뷰 그 저희가 리버풀 경기 끝부분에 말씀드렸을 때 결승전에서도 역시 골은 4번 리딕트 아니면 6번 반데비크에서 제가 골이 날 거라고 맞네. 예상을 했었었죠. 근데 그게 반데비크가 리딕 캐딩에서 첫 골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약스가 챔피언스 리그 올라올 때 타디치가 가장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타디치라든지 지에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득점보다는 수비수의 그 세트플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들에 의한 득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2차전에 했을 때도 제가 4번, 6번이 득점을 초반에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네. 아약스가 저는 전반에 2대0으로 넣었을 때 네네. 와 이거 아약스가 올라가겠는데 사실 그 생각을 엄청 네네네네. 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원정팀이야 두 골을 다 먹고 나서 네.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를 네. 좀 엄청 걱정이 그러니까 리버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스코어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토트넘이 지금 그 새 홈 구장에서 그렇게 졸전을 한 것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점유율 상에서 1차전 때 51대 49로 뒤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는지 가장 큰 차이점 보시는지. 1차전과 2차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전에서 토트넘이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기의 롱볼에 의한 그 종방향에 의한 공격, 그 다음에 공수 간격이 너무 넓어진 거, 그 다음에 아약스가 그 젊은 친구들이 프레스를 가할 때 네. 전방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아약스는 부분 압박을 그러니까 항상 압박이라는 거는 공을 중심으로 한 부분 압박이에요. 전술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선수들이 공 주변을 에워싸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탈압박이든 빌드업 초기 과정이든 전환을 해야 돼요. 반대로 네. 크로스 전환을 해야 되는데 토트넘은 1차전 경기에서 전혀 그걸 못했었어요. 그리고 공격 파워에서도 1차전에서 유일하게 공격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는 요렌테는 포스트였고 루카스 모우라가 결국에는 1차전 때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다만 그때는 모든 수비가 루카스 모우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우라가 득점하기가 어려웠다고 모우라를 잘 막았다는 예, 말이죠. 그리고 아약스는 기본적으로 수비 형태가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기에 수비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4-3-3이니 3-5-1 이런 포메이션 얘기를 하게 되면 3-5-2-4 뭐 이렇게 서니까 네. 그 4명이 마치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역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수비 전술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오기 전까지 약 100년간 정도의 그 축구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비는 1대1 대일 마크 수비예요. 네. 대일 마크. 이게 저 다른 영상에 이야기 드렸었지만 네, 그 네. 존 디패스라는 건 그 이탈리아 아리고 사키에 의해서 네, 탄생한 거고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인 방어.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카테나우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1930년대 그 포치오인가요? 뭐 그런 이탈리아 명장에서 만들어진 구안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수비수를 두고 근데 많은 수비가 많을 때는 그 당시 공격도 많았었어요. 상대팀이. 그래서 그 어쨌든 몰려 들어오는 공격수들을 지역 방어 개념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대인 마크를 해야 되고 아약스는 뭐에 1차전도 다르고 다른 유벤투스라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마크했냐면 박스 안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약스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외관상으로 4명이 서 있거나 그 앞에 2명, 3명이 서 있긴 하지만 박스 근처로 가까이 오는 선수에 대해서는 집중 마크를 해서 커팅을 해요. 그러니까 슈팅 찬스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공을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아약스 수비를 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좀 어리지만 비교적 훈련이 잘 수비의 됐다고. 원리에 대한 훈련이나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약스가 데인마크에 대한 이제 잘 된 훈련을 통해서 네네네. 전방 압박 그리고 데인마크에 네. 대한 이제 페널티 에어에서는 그런 거 부분으로 네. 토트넘을 잘 1차전에서 잘 방어하고 네네. 또 공략을 잘했고 네네. 그 부분 때문에 토트넘은 앞으로만 계속 공을 일직선으로만 종방향에 그 패턴에서 계속 공이 따이면 역습을 당하거나 위협적인 네. 순간을 당했던 거죠. 네네. 그럼 2차전에서 이게 어떻게 토트넘이 이걸 해결했을까요? 토트넘은 어쨌든 1차전 홈에서 졌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를 치러야 됐었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손흥민이라는 슈퍼 어카드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팀 공격적으로 공격 라인은 루카스 모우라의 외로 하나의 더 옵션을 가지는데 문제는 루카스 모우라와 에릭센을 합친 것보다 손흥민의 존재가 더 크죠. 그렇죠. 득점력 득점력이 네, 가장 탑스코어이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의 감독이나 어느 팀 선수라도 가장 먼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약스 경기를 잘 보시면 손흥민이 박스 쪽으로 급적 끊을 하거나 하게 되면 항상 마크맨이 근거리에서 손흥민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공을 잡아서 할 때도 두 선수 이상의 크로스 그러니까 스크린을 걸어서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 슈팅 각도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EPL에서는 손흥민의 존재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워낙 많은 골을 넣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돌파력이 뛰어나는 걸 알고 있고 문제는 아약스 선수들도 EPL 경기를 다 보고 다 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였냐 수비 방법은 뭐가 달랐었냐면 손흥민이 비교적 슈팅이 막히거나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대개 손흥민을 상대하는 EPL 팀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앞으로 접어서 뺏으려는 동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예. 뺏으면 제껴지고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손흥민을 체크를 하는데 손흥민은 횡으로 90도 방향으로 꺾어서 들어가서 그 공을 밀어내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랑 그 손흥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2m 보통 간격을 두고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m 공간을 두고 있어서 손흥민이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치거나 슈팅을 위해서 그러면 그 2m가 더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슈팅을 하는 순간에는 그 선수 움직임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 더 가까이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2에서 3m가 떨어지게 되면 슈팅할 수 있는 그게 나와요. 근데 아약스는 어떤 수비를 했냐면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달려들어서 빼버렸어요. 앞쪽을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그래서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뺏기거나 약간의 볼 컨트롤에서 발에서 떨어지면 커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지만 되게 영리했던 부분은 뭐냐면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손흥민이 약간 아래쪽으로 처지고 대신에 델리 알리나 에릭슨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요렌테가 투입되고 했던 부분들이 손흥민은 결국 많은 찬스를 못 잡았지만 대신에 미들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팀 운영에 팀이 예를 들면 전술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큰 도움을 줬어요. 궁금한 게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예상인데 네네. 뭐 추측인데 네네. 그게 감독에 의한 전술의 변화였을까라는 좀 궁금한 말씀드리지만 있어요. 되게 그런 내용까지 감독이 지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밖에서 감독들이 그 경기들을 다 보고 있으면 감독도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 디테일을 보고 있긴 하지만 감독이 선수들의 행동 일시적으로 무조건 다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보시거나 경기를 실제로 중계를 보더라도 포체티노가 손으로 지시를 하거나 이러면 카메라 다 잡히거든요. 대개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경기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선수들 간의 소통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찾고 그게 이 그렇게 해서 왜 좋은 축구 선수가 뭐 머리가 좋고 뭐 왜 그래야 되냐면
바로 자신들이 경기를 치를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스스로 선수들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이해하고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벽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술은 예를 들어서 감독이 누구를 넣고 누구를 올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가능은 한데 네. 대개 그런 경우는 선수 교체에서 이루어지거나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막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상황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고 연습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뭐 축구가 팀 단위 운동이긴 한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좋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물론이죠. 그래서 그거... 비싼 그러니까 빅클럽들은 큰 돈을 써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갖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드는 생각이 네. 이제 뭐 손흥민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네네.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이구나. 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팀이 풀 수 있었던 능력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토트넘이 네.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건 원동력이긴 한 것 네, 같아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그 모라의 골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세 골이 네. 그렇게 들어간 걸 보면 네. 너무 믿기지가 않아.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1차전과 참... 2차전을 데이터를 보시면 뭐 좀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뭐 무슨 네. 얘기냐면 우선 1차전 경기를 치렀을 때 이 토트넘이 안방에서 51대 49의 점유율을 내줬고 그 다음에 그 1차전에서 패스 슈팅이 12개인가 11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인 경기를 하기도 하고 점유율에 비하면 그 아약스와 둘 사이에 비슷한 슈팅을 밖에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패스도 1차전 때는 아약스가 패스를 566번을 하고 토트넘이 468번으로 패스 흑수도 훨씬 그래서 이게 이 왜 그러면 점유율이 비슷한데 패스가 이렇게 왜 많이 한 100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토트넘은 롱볼을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더 많이 공을 그냥 공을 아약스는 공을 더 많이 돌리는 축구를 했다는 뜻이고 토트넘이 공을 잡으면 빠르게 역습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점유율 비슷한 점유율임에도 불구하고 패스 횟수가 100번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명확하게 아약스와 그날 경기에서 그 토트넘 사이에 경기 운영 방식이 확연히 달랐다는 게 입증이 되죠. 그리고 그 데인저러스 어택 부분에서도 아약스와 토트넘이 거의 30번 정도? 뭐 그 정도라 비슷한 비슷했습니다. 28을 유리했었어요. 문제는 2차전에서 제가 그 전 예측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토트넘이 자기 경기를 할 수 있으면 되고 EPL에서처럼 더 많은 공격과 더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전하는 그쵸? 게 그게 핵심이었죠. 예,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래서 패스 횟수가 2차전에서는 무려 566대 390으로 토트넘이 훨씬 앞섰었어요. 그러니까 앞섰죠. 그 모우라가 55분, 59분, 뭐 89분, 90분 이후에 골을 넣었는데 그 이전까지 아약스가 비교적 경기를 잘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두 골 앞서 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죠. 네. 왜냐면 네. 이제 아약스 쪽에 집중해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경기를 리드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아약스 선수들이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실제 저도 좀 놀랐던 게 데이터를 네. 이렇게 보고 나면 아니면 풀타임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이제 경기 슈팅 횟수가 아약스가 이제 결정 슈팅 12개고 토트넘이 24개입니다. 네, 토트넘 24개. 두 배가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화려한 공격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토트넘은 90분 내내 집요하게 어떻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을 다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게 통계가 나오냐면 패스도 많았지만 데인저러스 어택 부분에서 토트넘이 56이고 아약스가 34회로 거의 더블이었습니다. 더블. 그러니까 경기 전체를 마치 아약스 선수들이 여유있게 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어쨌든 두 골도 뭐 저는 그러니까 모우라의 세 골 자체가 무슨 엄청난 기술이라서 전설의 전술에 의한 골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거는 뭐 토트넘에서 골을 넣는 과정들이 패스 연결해서 모우라의 발끝으로 이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 팀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조밀한 어떤 정교한 그 플레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골들도?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골을 넣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네. 최대의 노력이 네. 정말 말 그대로 팀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네. 기적과 같은 결과까지 갔다라고 그리고 왜 세 골이 다 후반전에 나왔느냐 후반 네. 그 60분 당연히 물론 55분 59분이긴 하지만 네. 아약스가 그 초반에 자기 홈에서 경기를 하고 두 골을 먼저 넣고 나서 네. 선수들이 너무 고양이 됐어요. 고양이 됐다. 고양이 됐다. 이 경기력에 대한 의욕이 너무 고양이 되고 어떤 큰 성취감이라 그럴까 이미.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약간 그런 점이 보이긴 했는데 아... 물론 체력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선수들이고 어린 선수들이겠지만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분 압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서 홈에서 특히 상대를 그렇게 두 골이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경기를 펼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60분이면 저 팀은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봤었어요. 네. 그거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우리는 단순히 못 뛴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체력이 떨어지면 요 내외 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맞습니다. 예. 첫 번째가 패스미스고 패스미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체력을 선수는 90분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체력 유지를 하거나 하는 경험 이런 빅게임에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기를 할 줄은 아는데 전체가 다 고양이 돼서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후반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전과 다르게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2대2에 비기는 상황에서도 이 지나치게 사실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공이 데인지러스 어택을 허용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1차전과 같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비를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 이 토트넘의 그 승리에 대한 의지 물론 아약스도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더 노련한 선수들이 더 노련한 방법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더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면 그게 얼마나 큰 팀 내 시너지가 나는 걸 잘 보여줬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네.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네. 뭐 저도 나름의 축구를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부분을 했지만 네네. 그 부분에 뭐랄까 판단이나 네.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공세를 하고 있으면 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리드를 아약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던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 이 경기가 이겼을 때 그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더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이런 경기를 좀 경기를 치러 남 선수들은 성장하죠. 성장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기서 또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 경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펼치고 이렇게 선수를 교체하고 포체도 한번 했지만 그 와중에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이 컨디션이나 실력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우려가 있는 선수 우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트넘이 초반 경기의 불안의 가장 요소는 트리피어였고요. 네. 그 다음에 델리 알리는 좋은 패스를 많이 넣고 했지만 델리 알리는 올 시즌 내내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델리 알리는 워낙 이른 나이에 데뷔를 했고 네. 2015년 정도에 아마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프로리그 선수로서 시작을 해보고 유스 하브리그 쪽에 굉장히 빠른 축구 천재로 있는데 문제는 델리 알리도 천재병에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축구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 본인은 더 많은 걸 해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10대 때 공을 엄청나게 잘 차는 선수들 천재 소리를 듣는 선수들이 보통 한계에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델리 알리도 지금 거의 이제 그런 쪽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려서 아주 체형도 이제 성인이 되면 약간 바뀌기도 하고 서양 애들이긴 하지만 체형도 바뀌고 그 다음에 축구를 오래 하긴 했지만 이제 어떤 특정 팀 플레이 계속 녹아드는 플레이가 걔의 상위성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발휘하고 싶은 경기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팀 플레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거나 이러면 재기량을 발휘 못하면서 잘못되면 이제 이렇게 원래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 못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예전에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토니 파크인가요? 스코 파크도 그렇고 유소년 아마 감독을 스코 파크도 그렇고 조 콜도 그랬었었고 또 지금 뭐 그 리버풀의 1군으로 있긴 하지만 다니엘 스트리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뭐 지금 뭐 EPL에 있는 10대 20대 초반의 선수들
잉글랜드 대표로 뽑힌 선수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상당히 어려운인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고 그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마 결승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아니라 팀 차원의 문제고 네. 이제 문제로서 팀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감독한테는 선수를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기용해야 할 것인가 그게 큰 문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그 스쿼드상으로 다른 없어요. 카드가 거의 없다고 네, 봐야겠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거긴 해요. 어려운 건 하고 손흥민도 2차전 경기에서는 뭐 그전 EPL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1차전에 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을 안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타이밍에서 빨리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보였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슈팅을 막 때리는 게 첫 번째 예, 돌파에서 예, 뭐 왼발로 슈팅을 예. 해서 크로스 조금 더 돌파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까지는 못 갔었었고 뭐 이제 그건 팀 플레이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손흥민 그럴 필요 없고 결승전을 잘 대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뭐 기적을 이루고 나서 다음 이루어지는 경기니까.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스타플레이의 부재, 네. 뛰어난 선수 네, 네. 그리고 이제 경험 미숙으로 인한 경기 운영에 대해서 네. 체력적인 오버페이스로 인해서 90분간의 경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네, 네.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치명적인 역전승을 당하게 된 네, 그런 건데 네, 네. 그 와중에서 네. 선수들에 대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봤을 때 느꼈던 게 정말 네. 특별한 선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네. 이제 아약스는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아.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 세대를 배출한 거. 프렌치 프라이 세대라는 거는 96년, 5년 챔피언스 리그 이제 파이널에 올라갔던 멤버들인데 그 중에서 예, 바나리 그 프렌치 프라이 세대라고 그래서 유소년으로 키웠던 선수가 이제 뭐 클로이 베르트라든지 에드가 다비드라든지 뭐 이제 로날 저기 누구지? 그 마르크 저기 오베르마스 뭐 그런 선수들도 있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그 말고도 이제 그 나이지리아 슈퍼 이글스들 그러니까 뭐 피니디 조지라든지 카누 예, 난코 카누 이런 선수도 있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아약스를 지켰던 윈스턴 보가데라든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 빈터도 있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선수들을 배출한 게 마지막이에요 실제로. 아하. 그리고 아약스는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암스테르담 지금 이제 요한 크루이프 스타디움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쵸. 바뀌었는데 그게 아약스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돼 있을 때 그 구장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 2000년 유로 대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96년 우승하고 아약스가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디미에 스타디움이랑 예전에 있는 훈련장도 그렇고 굉장히 낡은 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새 구장이 필요해서 이제 아약스의 위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유럽 축구에서 이제 그 구장을 짓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굉장히 큰 빚을 지고 했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사서 들여와서 팀을 강화시키는 건 어려웠어. 그래서 한동안 페이놀드랑 그 다음에 PSV에 계속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너 몇시 동안 당했던 네. 걸로 기억하네. 다행히 이제 그간 거는 아약스는 예전부터 그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좋은 스카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스카우트들이 유망주를 발굴하는데 탁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90년대는 아약스는 유소년 그 육성 시스템이 유럽에서 가장 앞선 그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 방법상으로 유럽에서 많은 선수들이 왔었죠. 와서 아약스에서 조련을 받기를 원했고 거기서 키워서 다른 팀으로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되고 이제 속기 쉽게 말하면 비교적 선수 장사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는 지금 18개가 아마 일부 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빅3 빼고 나면 나머지 팀은 다른 뭐 잉글랜드 리그의 2부 팀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팀들은. 그래서 그 굉장히 실력 편차 큰 리그에서 아약스가 뭐 성적을 리그 우승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유럽에 와서 본격적인 경쟁을 할 만한 실력을 축적해오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선수를 배출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아약스에 있는 공격수 주전 대부분은 뭐 다 외국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가장 핫 이슈는 결국 프랭키 대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약스가 네. 이제 말씀 이제 국립 축구 그 네덜란드 왕립축구협회와 함께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약스와 함께 공동으로 유소년 시스템의 다양한 네, 부분들을 계속 네, 네. 앞서갔는데 네.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클럽도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우선순위라든지 변별력 이런 것을 얻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프랭키 대용이라는 선수가 엄청 이슈가 돼 있고 바르셀로나 이미 계약도 끝나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간다 그래서 그 선수가 세계 최고 선수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보다 메시가 있는 세계 최고의 팀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모든 선수가 1군 선수가 세계 최고 스타들은 아니에요. 그건 뭐 이번에 네. 그러니까 확실히 드러났죠. 잠재성을 보고 데려가는 건 좋은데, 프랭키 대용을 제가 그 챔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거품이에요 일종의.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서 메시, 예를 들면 포스트 메시 시즌이 오거나 아니면 프랭키 대용이 실제로 내년 시즌 어느 정도 경기를 펼칠지는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리그와 아약스에서 활약한 프랭키 도용의 모든 경기력상으로 보면 이 선수가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 왜냐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우선 기술적으로 기술의 다양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선수의 가장 특징은 이제 시야가 좋은 거랑 경기 판단력이 뛰어난 거랑 거기에 적절한 패스를 잘 내는 건데, 지금 대용 정도의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발굴을 하고자 하면 더 많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리그에서도. 그러니까 뭐 프랭키 대용에서 바르셀로나 왔으니까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뭐 선수인 것처럼 과연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각 팀들의 그 선수 스카웃의 흑역사는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 좀 제가 아약스 팬으로서도 네, 아약스를 애정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 가는 건 뭐 바르셀로나 원해서 가고 본인도 원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이제 패스 플레이를 하는 팀이니까 프랭키 도영이 예를 들어서 잘 적응을 해서 팀을 이끌어 간다 좋아요. 예. 네, 근데 과연 지금 아약스에서 1, 2차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벤투스 경기에서도 그렇고 승리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크게 뭔가 결정적인 그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죠. 사실 생각보다 눈이 안 보여요. 특히 1, 2차전을 통해서 의외로 팀이 1차전에 이기기도 하고 2차전도 거의 승리까지 갔던 경기였으니까 그 경기를 통해서도 프랭키 도용의 팀 공헌도는 약간 과대평가가 되어있다고 보고, 지금 아약스에서 제가 만약에 다른 팀 스카우트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데려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플레이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 팀이 어떤 그 선수로서의 어떤 그 팀 플레이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 팀은 롱볼이라든지 롱패스가 없이 조직적인 패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개인이 굳이 그 뛰어난 특출한 걸 발휘하지 않아도 그 맞게 된 임무만을 잘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현대 축구이긴 한데요. 현대 축구에 잘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선수가 자기들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수준을 보여줄 수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참 이게 뭐 아이러니하네요. 이야기 자체가. 왜냐면 현대 축구 시스템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득점하고 수비하고 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1, 2차전 보시고 나서 어떤 선수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1, 2차전 하고 나서요? 사실 저는 지에치? 타디치? 타디치는 아시겠지만 잉글랜드에서 쫓겨났어요. 일단 저의 눈에는 3년 동안 못하진 않았었어요. 못하진 않았는데 그 선수와 사우샘프턴에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패스와 그런 걸 통해서 제 눈에 또 네덜란드에서 지금 빛을 보고 있죠.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네덜란드 EPL보다. 그럼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타디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어떤 걸? 사우샘프턴에서 134경기를 출전을 했는데 134경기를 출전했는데 골이 20골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아약스에서 34경기 출전하고 24골 넣었어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리그에 수준이 이렇게 3년 보인다는 게 거의 3년, 4년 가까이 했네. 네 시즌 동안 134경기에서 20골 넣었는데 아약스에서는 한 시즌 동안 32경기에서 24골 넣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큰 해석의 여지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덜란드 좀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서 뭐가 재밌죠? 토트넘이 이렇게 승리를 너무 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가져갈지도 몰랐고 결승에 갈 줄은 너무 몰랐어요.
왜냐면 그 흐름 자체가 아약스 1차전도 이기고 전반전까지 2대 0으로 이기는 상태였는데 그 누가 또 뭐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또 마찬가지로 붙습니다. 토탈 경기가 아니라 후반 뭐 50분 뭐 이제 55분부터 이제 시작된 첫 골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마지막 골이 90분하고 플러스 3분에 들어갔으니 네. 여기서 이 극적인 이런 이제 축구의 현장에 그걸 누가 이제 좀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대2 경기도 이제 제 원래 재밌는 경기인데 그게 챔피언스 그쵸. 리그 결승전으로 가는 결승전 가는 이제 중결승전에서 나왔던 거가 더 그랬고 특히 어웨이 경기로 이제 극복을 한 부분 리버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인생 경기죠 인생 극장이고 이런 것들이 축구에 본 뭐 맛이기도 하고 그렇죠.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 사람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리뷰를 하는 게 좀 네. 재미나고 특별한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저도 그렇고 뭐 분석을 뭐 혼자서 방구석에서 하다가 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재미있어요. 그 머릿속에서 맨날 분석을 하고 보기는 하는데 네. 예, 또 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는 게 좋은데 라이브로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지금. 그래서 오늘은 뭐 방구석 리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목코님과 이렇게 같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 이 채널에 와서 저희 리뷰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의견을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리뷰들이 뭐 이제 국어라든지 소설 뭐 이런 영화 작품은 여러 작품도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리뷰들과 함께 저희 리뷰들도 이렇게 봐주시면서 저희 리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나 아니 혹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냥 골 뭐 넣는 장면을 해석하는 분석은요. 그건 분석은 아니에요. 그냥 리마인드에서 리와인드에서 보는 거지 어떤 특정 장면에서 골이 들어간 장면을 분석한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른 쪽에서 무슨 뭐 축구 뭐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개인 전술이란 이런 거를 할 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장면은 사실 분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동반되지 않고 특정 장면에 뭐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선수를 위주로 본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인 경기를 보기는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나요? 전 텔레비 볼 때 거의 음을 소거해 놓고 봅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경기 자체만 봐요. 경기 자체만. 다른 해설자들의 해설을 듣지를 않아요. 네. 이거는 거의 소리를 그러니까 밤에 힘든 게 그거예요. 새벽에 경기를 그 볼륨을 꺼놓고 보면 네. 졸려요. 그 극복이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의 리뷰 말 그대로 레플리카로 말 예, 챔피언스 리그의 이번 달까지 특집 방송이에요. 특집 방송이죠.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저희가 방송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우연치 않게 저희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에 네, 대해서 네,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는 챔피언스 결승전 리뷰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네. 리버풀에 또 기적이 일어난다면 리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리버풀에 사실 그거는 뭐 기대하진 않아요. 기대하지 네. 않는데 혹시라도 시티는 실수를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러니까 전술상으로 과르디올라가 어떤 형태로든지 완벽하게 조직을 하기 때문에 경기를 네. 한 경기 한 경기 치를 때마다 근데 클럽이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예. 클럽이 도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과르디올라의 그 전략은 다른 감독 무링뇨가 전성기 때나 가능한 거고 지금 현존 감독 중에서는 그 펩의 치밀한 전술 운영, 선수 운영은 다른 감독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런 또 미라클이 한번 일어나서 리뷰를 한번 하러 왔어요. 갑자기 리버풀 팬이 되신 듯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 네. 집 불난게 다른 코에 저 돌맞습니다. 아니 불난게 아 이거 응원하는 건데요. 불난게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아 코스프레 맞고요. 네. 인정하고요. 코스프레 맞고 저희 집에 불난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그 일이 좀 발생해서 즐겁게 즐겁게 그럼 시티 팬은 어떻게 어쩌죠?
돌맞습니다. 여차저차 돌맞는 상황이 됐네요. 가면 쓰고 다니세요? 가면 쓰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방송 가면 쓰고 하시는지. 일단은 그런 좀 혹시라도 그런 이슈가 생기거나 네. 재밌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 마지막 경기 하고 리뷰를 해보죠. 뭐. 네, 왜냐면 다 동시에 네, 일어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그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중계가 아마 시티 경기와 리뷰풀 경기 두 개가 더 동시에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경기를 보고 네. 한번 이야기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 리뷰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